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중국 흑사회의 창시자이자 대부는 처스이죠. 하지만 처스가 처형을 당할 때까지 흑사회라는 죄명은 없었답니다. 하여 처스가 사형을 받은 건 여러 여자랑 관계를 맺은 류망죄였답니다. 그러면 중국 제일 처음으로 흑사회 죄명으로 총살당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건 바로 량쉬똥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놈이었길래 종일이가 대흑사회라는 호칭을 썼을까요? 네, 왜냐면 이 놈은 크고 작은 사고들을 너무나도 많이 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량쉬똥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놈은 흑사회를 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이놈은 흑사회 조직을 정말로 즐기는 놈이구나 라고요. 처스가 제일 처음으로 흑사회의 성격이 조직을 만들었다면 량쉬똥은 그 흑사회 구조를 더더욱 세분화해서 더더욱 확고한 기업화로 만든 놈이었습니다. 량쉬똥은 조직 인원들을 상층 간부, 중층 간부와 하층 주먹들로 이 세 개 계층으로 갈라놓고 신분 제도를 그냥 확실하게 실시했다. 그리고 월급제를 실시하였는데요. 각 층에 있었던 멤버들은 다들 뭐 각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월급제로 만들어 놓으니 이 밑에 애들은 더더욱 힘을 써서 조직에 충성을 하였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더더욱 노력을 하는 거죠. 한 개 나라의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다면 한 개 조직에는 강력한 룰이 필요하겠죠. 량쉬똥은 조직이 룰을 만들었었는데 그 룰을 어기는 사람한테는 그 누구든지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탄탄한 제도로 기초로 한 량쉬똥은 수백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2,400만 되는 인구를 가진 전 길림성이 흑사회 바닥을 주름잡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전 길림성에서 떵떵거리며 날아다니는 량쉬똥도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건드리지도 못했고 그 중에 영길에는 가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그 시절의 연변 흑사회는 얼마나 살벌했는지 알 수 있죠. 몇몇 그 시대를 살아왔던 고향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었는데요. 어느 형님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전쟁이 있었으니 한번 해보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종일TV는 이 범죄조사 기록부나 신문 같은 데서 본 확실한 사건이 아니면 제작을 안 하거든요. 야, 근데 그 이야기들은 살벌하긴 살벌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시 량쉬똥의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량쉬똥이 흑사회의 활약이 너무나도 커서 중국에서는 두 편이나 되는 드라마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중 이름이 쌍위라는 드라마는 이제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돼서 못 찾겠고요. 죄부판군이라는 드라마가 또 새로 찍은 게 있는데요. 네, 하지만 너무나도 유치해서 저는 1회를 보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드라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실제 내용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량쉬똥 조직의 중요한 인물들은 또 각자 스타일이 명확한 아주 재밌는 놈들입니다. 우리 넘버원이었던 량쉬똥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량쉬똥은 1966년 8월 30일에 태어났는데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딱 봐도 건달티가 그냥 팍팍 나죠. 키는 170이고 몸매는 아주 탄탄한 축에 속하죠. 량쉬똥은 길림성 더후이센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랑 멀리 떨어지지 않았죠. 량쉬똥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누나가 3명이 있었고 형이 1명 있었는데요. 이 형은 이름이 량샤오똥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량샤오똥은 비록 량쉬똥의 조직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요번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다니는 동생과는 다르게 이 형인 량샤오똥은 항상 모범생이었고 아주 반듯한 순탄대로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량쉬똥이 든든한 뒷배경이 되는 거죠. 량쉬똥이 어린 시절은 이 알려진 바가 많지는 않은데 항상 그 먹다 남은 밥알을 이 볼에 붙이고 동네에서 뛰어다니며 놀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서는 오늘 또 흰 쌀밥을 먹었다 라고 자랑질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허영심으로 부풀어 있는 애들은 보통 크게 되면 조용하게 고분고분 살지는 않는답니다. 그 허영
경심을 만족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그냥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하며 사는 거죠. 량 쉬동이 딱 그러한 스타일이었답니다. 1983년에 량 쉬동은 대련에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 시절에 가난한 집안에서는 집안에 쌀이 넉넉하지 못하니 이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서 배불리 먹게 했답니다. 사실 량 쉬동은 군대가 그렇게 적성에 맞았답니다. 나중에 그가 조직을 관리하는 스타일도 군인 방식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전업 군인을 안 했을까요? 네, 위에도 나왔다시피 얘가 제일 환장하는 건 돈이잖아요. 그렇게 돈에 환장하는 동생한테 형님 량 쉬오동은 택시 한 대를 사줬다고 합니다. 1987년에 이 택시를 하려면 엄청 큰 돈이 필요했겠는데, 여기로부터 우리는 형님 량 쉬오동은 이때부터 아주 잘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량 쉬동은 어땠을까요? 네, 그 시절이 택시는 금방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 관리가 따라가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부르는 게 값이었고 또 손님들과 티격태격 말싸움도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대부분 주먹싸움 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들은 자연스럽게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똘똘 뭉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럼 그런 환경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건 뭐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량 쉬동은 그 택시 건달들 중에서 대가리를 서게 되었으며 그때 수중에 많은 부하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은 량 쉬동이 오른팔 왼팔 작용을 하였답니다. 그 중 한 명은 순띠량이라고 불렀고 다른 한 명은 천빈이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밑에 애들을 거느리고 제일 앞장서서 이 싸우는 행동대장 역할이었죠. 나중에 많은 사건들은 이 둘이 대가리를 섭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 시절에는 택시 운전 기사를 하는 거가 그 자체가 흑사회 바닥에 몸 닦고 있는 거랑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택시 항업에서 크고 작은 싸움을 아주 수없이 많이 했었는데요. 종일 TV에 오를 정도는 아닙니다. 다들 별 영향력이 없는 그냥 주먹다짐이었죠. 하지만 그중 1989년에 일어난 무리 싸움은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량 쉬동은 자신이 택시를 운전하고는 장춘 기차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지금도 중국의 기차역들은 제일 혼란스러운 곳인데요. 황팅리 같은 도둑놈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량 쉬동 같은 택시 건달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택시 미터기 같은 건 없었고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답니다. 마침 그날은 장사가 별로여서 살짝 빡쳐있는 상태였는데요. 에? 저게 뭐야? 글쎄, 손님들 중에 함께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눈에 확 띄었답니다. 190은 돼 보이는 훤칠한 키에 이 새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뚝 솟은 긴 코를 가진 서양의 외국인이었죠. 이 택시 건달들한테는 그야말로 제일 반가운 먹잇감이었답니다. 왜냐면 그런 외국인은 중국의 형세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 보통 택시비 10배도 더 부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 거기 팁까지 항상 두둑하게 챙겨줬으니 이만큼 달달한 먹잇감은 또 없겠죠.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 택시 건달들도 그들만이 룰이 있었는데요. 바로 서로 순서를 지켜가며 이 손님을 받아야 하는 거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물고 뜯으며 전쟁을 하다가 최후에 겨우 낸 이 타협이었죠. 그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순서는 면바로 상대방 조직이 멤버였답니다. 이어 그 상대방 조직원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외국인한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량 쉬동은 더더욱 배가 아팠겠죠. 에라이,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모르겠다. 량 쉬동은 두 주먹을 부르짖고 달려가서 그 상대 조직원을 가로막습니다. 어이, 아구야, 저 손님은 내 단골이니까 뒤로 빠져 있으래. 뭐? 그러자 그 택시 건달은 욱합니다. 아니, 량 쉬동 형님, 우리 조직이랑 한 약속은 지켜야죠. 그 순서를 지킵시다. 에? 그러자 량 쉬동은 그 택시 건달이 어깨를 툭 하고 미치며 말합니다. 네 말귀를 잘 뭐 하나 처먹니? 어? 내 단골이라고, 단골 이놈아. 그리고 네 같은 아랫놈이 형님들한테 이렇게 째려보라고 니네 형님이 그렇게 가르치래. 량 쉬동은 눈을 부릅뜨고 그 택시 건달을 쏘아보며 툭툭 밀칩니다. 네, 그러자 상대방은 얼어갖고 찍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럼 그렇지. 량 쉬동은 으쓱해하며 외국인 손님이 가방을 척 들고는
당당하게 자신이 택시로 데려갔답니다. 그번 건에서 352엔이나 벌게 된 량슈이동은 기분이 흥얼흥얼해 합니다. 그래, 오늘 또 떡집에 들려서 겁나게 철썩할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아찔한 상상을 해가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야, 뭐야 이게? 갑자기 다른 택시가 량슈이동이 앞을 확 가로막았고 량슈이동은 겨우 브레이크를 눌러서 택시를 세웁니다. 이게 뭔 일이지? 라고 보니까 이 뒤에서도 다른 택시가 길을 착 막았고 량슈이동 택시는 오고 가도 못하게 그냥 포위를 당한 거죠. 량슈이동은 사물하면서 나기 시퍼렇게 선 손도끼를 꺼내서 꽉 잡고는 내립니다. 그러자 그 포위한 택시들에서 4명의 기사들이 비수를 거머쥐고 내리는 거죠. 왜? 뭐? 어때? 해보게! 량슈이동은 섣불리 도망가지를 않았고 4명의 택시 건달들과 대치를 합니다. 량슈이동아, 량슈이동, 네 감히 겁도 없이 룰을 깨고 이 손님을 낚아챘겠다? 네 아주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냥 딱 운전은 못할 정도로 오른쪽 다리만 못쓰게 만들어줄게. 야들아, 뭐하니? 배워라! 네, 그러자 4명의 택시 건달들은 비수를 곤두세우고 량슈이동한테도 확 덤벼듭니다. 네, 그렇게 한참 동안 칼춤을 춰대자 량슈이동은 퉁 하고 넘어집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죠. 왕창처럼 진짜 칼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전문 칼잡이가 아닌 이상 1대4로 힘든 겁니다. 이어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그 4명은 량슈이동이 머리채를 잡아 끕니다. 어디 사람이 없는 데로 가서 오른쪽 다리를 손봐주려 하는 거죠. 또 그렇게 질질 끌려서 그들 택시로 가는데 말입니다. 어이!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풀어줘라! 문득 그들 뒤에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에? 뭐야? 누구야 감히? 그 4명의 택시 건달들이 뒤돌아보자 헐, 그건 그 지역이 강바지였던 짱홍옌이었답니다. 사실 그 시기에 이 동북부인 장춘시는 엄청 혼잡했답니다. 여러 패거리들이 이 각 지역을 맡고 자리세를 받으며 지내왔었는데요. 그 중에 짱홍옌도 한 개 지역을 맡고 있는 강바지였죠. 짱홍옌 형님이 무슨 일로? 이 량슈이동을 안까? 그러자 짱홍옌은 피식 웃습니다. 그래, 이렇게 봤으니 면목을 안 계지 뭐. 그 헛소리 말고 갸를 놔두고 썩 꺼져라. 이어 짱홍옌이 웃음기를 쫙 빼고 째려보자 그 택시 건달들은 당황해합니다. 네, 왜냐면 이 짱홍옌이란 건달놈은 약장사에도 손을 대는 아주 목숨을 내건 하루살이 건달이었기 때문이죠. 아, 네. 짱홍옌 형님이 아는 사람이면 멘트를 줘야지. 그 택시 건달들은 대충 얼버무리고 잽싸게 내뺐답니다. 그렇게 짱홍옌은 우연치 않게 량슈이동을 구해주게 되었고 그 뒤부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답니다. 짱홍옌 이름 혹시 낯설지가 않죠? 네, 바로 도둑이 황제 황팅리 부하였는데요. 황팅리 무리가 잡히자 이 짱홍옌은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도망을 쳤답니다. 짱홍옌은 그때 남하로 보내진 도둑 무리에 있었는데요. 그때 남하 도둑 무리는 수백 명에 달했답니다. 또 그 수백 명은 수십 개의 파로 이루어졌으며 짱홍옌이 몸담고 있었던 한 개 파에 10명이 있었는데 그중 9명이 잡혀서 총살을 당했답니다. 이어 짱홍옌 혼자서 도망을 쳐나와서 이 고향인 장춘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기랑 함께 있었던 9명의 동료가 모두 총살 맞은 걸 본 짱홍옌은 이젠 이 세상에 큰 미련이 없었답니다. 이어 짱홍옌은 손을 대게 되면 무조건 총살인 그 약장사에까지 손을 대가면서 또 주위에 오늘만 사는 막장 인생들을 모아서 장춘시에서 가장 살벌한 조직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거 그냥 있기만 하면 바로바로 처단해버리는 거죠. 그리하여 장춘 흑사회 바닥에서 한 개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 악명은 점점 더 커질 때였답니다. 이런 짱홍옌이 한참 두들겨 맞고 있었던 량슈이동을 구해주게 된 거였죠. 네, 그러면 그 뒤에 그 둘은 어떤 사이가 될까요? 다음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